이른 새벽 만취 운전을 하던 40대 남성이 경찰의 끈질긴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보조 과정에서 순찰차를 연이어 들이받아 경찰 4명이 다쳤는데요. 광란의 질주 순간들이 블랙박스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를 시도합니다. 차량 앞을 맨몸으로 막아선 경찰 2명을 밀어붙인 데 이어 순찰차까지 망설임 없이 들이받고 손살같이 달아납니다. 도망가려고 해가지고 앞을 진로 순찰차로 진로를 막으니까 갑자기 속도를 더 내가지고 신호도 무시한 채 100km가 넘는 속도로 시내를 질주합니다. 이리저리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아찔한 고개 운전을 이어갑니다. 순찰차 두 대가 필사적으로 추격하지만 또다시 들이받고 도주합니다. 빠른 속도로 좌회전을 한 도주 차량은 결국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상가 건물로 돌진한 뒤에서야 멈춰섭니다. 음주 차량이 돌진한 상가 건물입니다. 유리창은 산산조각나 있고 내부 집기류도 완전히 부서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3km에 걸쳐 10분 동안 이어진 광란의 질주는 운전자가 체포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40대 남성인 운전자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추격 과정에서 경찰 4명이 어깨와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조기에 근무하고자 경찰관들이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운전자를 구속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